네, 한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등록금을 제때 못 내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장학금을 믿고 기다리던 일부 학생들은 급히 수백만 원을 대출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장학금으로 300만 원 상당의 등록금을 내오던 대학생 A씨는 최근 추가 납부 마감 시간까지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2월 말 전에는 나오던 장학금 신청 결과가 예고 없이 보름가량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월급날 맞춰가지고 기다렸다가 월급날이 4시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5시까지라서 일단 간당간당하게 될 것 같아요. 당황스럽고 되게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다급해진 A씨의 문의에 재단 측은 일단 대출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학생 부담이었습니다. 좀 과하게 됐죠. 통보도 안 해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늦어지는 건데 그냥 대출하거나 아니면 개인 돈으로 지불해라 라는 것밖에 방안이 없으니까. 각 대학마다 A씨와 같은 사례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전혀 좀 기다려줄 아이들도 없고 우리 학교로 이제 미래에 들어온 거 향이도 들어오고 왜 안 오냐. 한국 장학재단은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신청 기간을 예년에 비해 2주 연장했는데 이 기간에 신청이 몰리며 전체적으로 심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행정 협조 요청은 어느 대학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선정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한 대학생만 17,000여 명. 등록금 납부 시기도 배려하지 않은 장학금 행정에 학생들의 마음고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